안녕하세요. 장원준입니다. 네. 퇴근길이고요. 신호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할 부분은, 컴프레서랑 이퀄라이저랑,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컴프레서, 이퀄라이저. 이퀄라이저의 이제 원래 기능은, 이제 원래 만들어진 기능은, 이제 소스의 소리와 변화된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다시 소스의 소리랑 같게끔 만드는 게 그러니까 이퀄라이저예요. 그러니까 이퀄하게 똑같이 같게 만드는 기계가 이퀄라이저입니다. 이제 원래는 옛날에 이제 그 전송이나 뭐 LP판에 이제 녹음을 했거나 그래서 플레이백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원래 소스들이 실제 어떤 뭐 먼 거리를 가거나 어떤 기록 장치에 보관을 했거나 뭐 등등의 방법을 거친 다음에 그 다시 재생이 되게 될 경우에 그 원래 소리의 특성들이 그러니까 음색적인 특성들이 많이 없어지는 것을 이제 알고 그래서 그러면 자 이를테면 이제 A라는 기기가 고음을 너무 많이 저음을 너무 못 받는다. 네. 그러면 그 A라는 기기를 그렇다고 안 쓸 방법은 없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그럼 A라는 기기를 쓰는데 그래서 A라는 기기에서는 저음 특성이 약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거기에 통한 다음에 그러면 그것을 원래 이제 저음이 없어진 만큼을 보강을 해놓으면은 그게 이제 원래 소스와 가깝게 되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용된 것이 이퀄라이저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제가 기억하기로 70년대 초에 이제 파라메트릭 이퀄라이저라는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특정 주파수 대역을 키우거나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실제 이게 그 앞서 말한 그 같게 만들어 준다라는 기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더 원래 소스에 가깝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기능을 가지면서 거기에 추가로 이제 원하는 쪽으로 음색을 만들 수 있다라는 쪽으로 발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 예전에 옛날에 아날로그 믹서에서는 3밴드 그래서 하이 쉘빙, 로우, 쉘빙의 중음 피킹 그렇게 있던 이퀄라이저나 아니면 이제 중고음, 중저음으로 나누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고음, 중저음은 또 주파수 대역을 고를 수 있게끔 그 다음에 그 밴드위스라고 하는 Q라고도 하는 그 꽈시라고 이제 그 말하는데 그 대역폭을 좀 더 좁게도 할 수 있고 넓게도 하는 그런 부분까지 더해지고 그것이 이제 요 근래 와서는 뭐 6밴드, 7밴드 이렇게 이제 많이 밴드를 더한 이퀄라이저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그 주파수 축을 건드린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가능하게 된 이제 디지털적으로 가능하게 된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FFT 예. 그 부분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그 대부분의 음향 엔지니어들이 기본적으로 이퀄라이저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그걸로 피드백을 제어하기도 하고 뭐 약간 고음이 답답하면 고음을 더 키우기도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소리를 만드는 작업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기기니까. 그래서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할 부분은 그 이퀄라이저라는 것이 한번 이렇게 어떤 채널에 어떤 뭐 몇 번째를 이렇게 집어 넣을 경우에 뭐 아날로그 믹서가 디지털 믹서가 그래. 그러면 일단은 그 틀을 통과한 그것은 그 틀에 의해서 변화된 모양만 이제 통과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뭐 쉽게 예를 들면은 붕어빵 얘기를 이제
하는데 붕어빵 기기에 넣어서 나오면은 그러니까 밀가루를 뭐 충분히 넣어놨다라면은 그 가루를 충분히 반죽을 충분히 넣었다면은 당연히 붕어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그런 모양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러니까 잉어빵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좀 큰 잉어가 나올 거고. 오방떡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오방떡이 나올 거고 이렇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고정된 그 틀에 의해서 변화된 사운드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 고정된 틀이 물론 이제 가변하는 기능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건데. 그러니까 그 실제 우리 소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제 목소리에다 지금 EQ를 걸어서 해 놨다면은 그러면 그게 제가 이렇게 저음이 있는 말을 할 경우나 고음으로 얘기를 할 경우나 약하게 할 경우나 세게 할 경우나 그 기본적인 틀은 따로 만지지 않는 한 그냥 똑같이 그 정해놓은 틀에 의해서 통과돼 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실제 이퀄라이저만 가지고 뭔가 음색을 컨트롤한다고 했을 때 나오는 문제점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냥 뭐 그건 뭐 당연히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음향 업계가 발전을 해왔으니까.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 강의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던 컴프레서가 톤 그 쉐이핑을 한다라는 의미에서 컴프레서가 등장하게 되면서 컴프레서 안에는 사실상은 음색을 컨트롤하는 그 톤 컨트롤하는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물론 뭐 키 같은 거 키 인해서 어떤 필터를 해서 특정 주파수 대역만 골라서 그 부분이 키가 돼서 컴프레서의 작동을 하게끔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컴프레서라는 것은 뭐 고음 몇 킬로헤르츠를 키우고 줄이고 하는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냥 앞서 말씀드린 이퀄라이저의 기본적인 기능이 없는데 단지 컴프레서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정해놓은 음량을 조절하는 거니까 음량을 조절하는데 시간 축에 의해서 음량을 단순하게 볼륨을 키우고 내리고 그냥 했을 뿐인데 그것도 어떤 특정 주파수 대역을 키우고 내리는 것이 아닌 거고 그러니까 멀티밴드 컴프레서가 아니고 일반적인 컴프레서 경우에는 들어오는 사운드를 전체를 다 올리고 내리고 그러니까 어떤 기준점 트레셜드 포인트를 넘으면 정해진 비율만큼 내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또 시그널이 트레셜드를 내려가면 원래 이제 트레셜드 포인트로 페이더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그래서 이제 그런 반복적인 과정 가운데 그게 음색을 바꾸는 기능들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것은 이제 이것은 제가 해놓은 컴프레서에 관한 강의를 좀 더 보시면은 물론 어렵습니다만 조금씩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에 의해서 레벨의 기준점을 가지고 컨트롤하는 그 작동 가운데 기본적인 소스에 이제 그 엔벨롭을 건드리면서 그 엔벨롭에 있는 주파수 축이 건드려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음색을 컴프레서가 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뭐 잘하는 엔지니어들이 컴프레서를 왜 씁니까?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다이나믹 컨트롤 합니다. 이렇게 쓰는 엔지니어가 물론 많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음색적인 컨트롤을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뭐 옵티컬 방식, 어떤 경우에는 FET처럼 그냥 그 디스크리트 예, 그런 방식, 디지털 방식, 뭐 베리뮤 뭐 그런 각각의 이제 정해놓은 그 원리에 의해서 볼륨을 조정하는 그런 컴프레서들을 골라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골라서 사용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다이나믹을 어떻게 컨트롤해서 음압적인 컨트롤만을 위해서 쓰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그 각각의 기기가 만들어내는 음색적인 컨트롤을 쓰기 위해서 그런 장비를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톤 컨트롤 하는 거에 그냥 단순하게 이퀄라이저로 하는 것과 이제 컴프레서에서 레벨의 변화를 주는데 그 레벨의 변화에 의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만져지는 소리의 그
틀을 이렇게 다시 가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컴프레서가 컴프레서로 하는 톤 컨트롤의 장점인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어렵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오늘 좀 제가 얘기를 해봤어요. 깜깜한 화면인데 뭐 얼굴은 보실 필요 없고 그런 얘기입니다. 예,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네, 많이 공유해 주세요. 계속 이제 유튜브 동영상들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장원준입니다.